자, 그러면 우리도 데이트라고 하는 요것처럼, 예, 데이트처럼 객체를 찍어내는 공장을 만들어 보면 좋겠죠. 하고 싶죠. 그렇다고 치세요. 안 그럼 손해거든요. 자, 한번 우리도 객체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봅시다. 자, 그때에 여기 있는 요 데이트라고 하는 걸 한번 보세요. 딱 저것만,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것만 딱 보세요. 제가 뭐랑 비슷해요? 함수를 호출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 데이트가 함수기 때문에 그래요. 오잉, 무슨 말일까요? 자, 콘솔 로그 데이트 라고 하고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노드.js야 오브젝트 팩토리를 실행시켜 봐 라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데이트는 함수다. 그리고 그 내용은 네이티브 코드다. 즉, 우리가 짠 코드가 아니라 내장된 코드다 라는 뜻입니다. 데이트는 함수인 거예요. 자, 우리도 여기 있는 이 객체를 찍어내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함수의 이름은 사람과 관련된 객체들을 만드는 거니까 person이라고 하겠습니다.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 중에서 이 객체의 내용을 카피해서 여기다가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 상태로 그대로는 못 씁니다. 자, 이 person이라고 하는 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그 만들어진 객체의 네임은 김이다. first는 10이다. second는 20이다. third는 30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콘솔 로그 pers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직접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호출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undefined가 뜹니다. 왜? 아무것도 return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 person 앞에다가 new라고 하는 이 마법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키워드를 붙여놓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person이라고 하는 저 함수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정말 그런지 볼까요? 엔터. 다시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undefined는 그냥 함수를 호출했을 때고요. 그리고 new person을 했더니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콘솔 로그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객체의 속성은 name은 김, first는 10, 그리고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함수를 그냥 호출하면 얘는 그냥 함수예요. 근데 앞에다가 new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이 함수는 더 이상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라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가 됩니다. 생성자가 영어로는 constructor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앞에 new가 붙어 있으면 맥락적으로 얘를 생성자 함수라고 부른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제가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코드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냥 위로 올려버릴까요?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이건 이제 뭘로 바뀌면 되겠어요? 지금 이 상태였던 게 new person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상태였던 거는 역시나 new person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60, 60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 있는 new person이나 밑에 있는 new person 모두가
내부적으로 이런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 실행 결과가 같은 거예요. 그럼 저는 뭘 하고 싶을까요? 자, 여기 있는 데이트 객체를 보세요. 여기 있는 컨스트럭트 함수가 실행될 때 입력값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얘한테는 입력값으로 김을 주고 그리고 10, 20, 30을 주고요. 얘한테는 리를 주고 10, 10, 10을 줬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얘는 함수잖아요. 이 함수에 이 인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name, 두 번째 자리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name을 여기다가 주고 얘는 first, 얘는 second, 얘는 third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두 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자, 보시는 것처럼 김 자, 여기 있는 얘는 60이 됐어요. 그럼 여기 입력한 요 값들이 여기 있는 요 this의 first, second, third가 되면서 거의 더한 결과인 60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30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객체를 찍어내는 공장인 이 construct function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construct function을 만들면 뭐가 좋은지를 얘기해 보면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전에는 중괄호 이런 중괄호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 때마다 그 객체를 다시 정의해 줘야 됐는데 우리가 이 construct function을 만들게 되면은 앞에 new를 사용함으로써 실행할 때마다 객체가 양산된다. 그리고 이 construct function의 내용을 바꾸면 예를 들면 얘가 값을 3개만 받는다, 2개만 받는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내용을 슬쩍 바꿔주면 예. 이 construct function을 만드는, 사용하는 저 construct function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객체가 한 번에 바뀌는 폭발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댓글로 예, construct function이 무엇이고 construct function을 쓰면 뭐가 좋은지를 직접 적어보시고 다른 사람이 쓴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